작곡가 방송과 함께하는 지금께 청량 양파가 이제 오늘 본선에 참가했던 출연진 모두 모시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 전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상식 빨리 진행할게요. 끝까지 한번 결과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일단 하나 주세요. 네. 아이고, 수고들했어요. 네. 일단 제가 스미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신 없겠지만. 네. 자, 다 쳤죠? 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작곡가 박성훈과 함께하는 청량 양파가 이제 본선에 참가했던 출연진이 무대에 다 서 있습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은상, 금상, 그리고 연예인 대상 총 네 팀이 오늘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떨릴 텐데요. 자, 그럼 먼저 동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시상은 심사를 해주셨던 우리 안희경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가 박성훈과 함께하는 제6회 청량 양파 가요제 동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최강으로 7번 천년만의 무릎 김민서 양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동상을 받은 김민서 씨에게는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을 우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팀장님 기념사진 한번 찍으셔야죠.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대학교에서 올라온 엄마랑 같이 올라왔던 우리 김민서 양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작곡가 박성훈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팀 중에 4팀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상, 은상, 금상, 연예인 대상입니다. 남자분이 대상을 받을지 여자분이 대상을 받을지도 궁금한데 일단 은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6회 청량 양파 가요제 은상 체감으로 1번 돌고 돌아가는 길 김아현 축하드립니다. 은상을 받은 김아현 씨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50만원을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네. 비행기 타고, 경전철 타고, 시외버스 타고, 택시 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영예 대상과 금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금상 대상에게는 가수로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부상, 한국 가수협회에서 수여되는 가수 인증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시상은 청년군 의회 김지한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입니다. 제6회 청년 양파가 이제 금상! 금상! 청년으로 5번 키스미를 부른 조중이야. 누워서 노래를 불렀던 아 최초의 참가자입니다. 조중이 씨의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 그리고 가수 인증서가 부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이제 네. 대상 시상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방송 상관없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찬원 팬클럽 여러분들
가지 않고 끝까지 시상식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습. 제가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연주회 다니면서 많이 자랑을 할게, 얘기할 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기도 하지만은 뭐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그대로 앉아 계세요. 네. 뭐 이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린 거예요. 네. 자, 국가 방송과 함께하는 제6회 청량 양파가 이제 대상 시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상은 청량군의 성낙인 군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잠깐만요. 우리 군수님 앞을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군수님 대상 축등을 좀 드려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들 잘하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볼 때는 다 대상 같습니다. 다 대상 상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다 대상을 주시면 되는데 실력들이 대단들 하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너무 즐겁게 왔습니다, 오늘. 자, 이제 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과연 남자분이 될지 여성분이 될지. 네. 교수님은 거의 주의자 같은 폼으로 뛰어들어 계십니다. 네, 떨리신다는 얘기죠. 네. 창량이 나온 국민 작곡가 박성훈과 함께하는 제6회 창량 양파가 이제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영예 대상! 참가번호 몇 번? 몇 번? 여러 번호를 불러서 몇 번인지는 정확히 안 들어옵니다만 일단 저는 써있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6회 창녕 양파가 이제 대상! 대상은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와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진짜 발표. 창녕 공수로 농장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진행이 된 제6회 청량 양파가 이제 영예 대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6회 청량 양파가 이제 대상! 창업으로! 창업으로! 2번 시절이라는 분 오동수!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네. 자, 시상을 해주신 우리 성당의 교수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도와주시죠. 네, 꽃하고. 네. 네. 자,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아빠 참가번호 2번. 아, 지금 아내분이 지금 너무 좋아. 아까 아내분이 울면서 이야기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네. 아내한테도 짤막하게 한마디. 오빠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고마워. 사랑해. 제6회 창녕 양파가 이제 대상 시절 이자를 부른 오동훈 씨입니다. 자, 앵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앵콜 좀 준비를 틀어주셔 주시고, 저 잠깐만 이쪽에. 네. 자, 작곡가 박성훈과 함께하는 제6회 창녕 양파가 이제 올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창녕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곳 청량을 찾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한 분만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상을 받은 오동훈 씨의 앵콜송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